인기 먹방 유튜버 찌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재혁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과 찌양은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찌양 측은 협박 유튜버들에 대해 선처 없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검찰에 자진 출석한 유튜버 구재혁. 자신이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실수로 찌양에게 아픈 상처를 주게 됐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자신과 찌양은 모두 희생양이라며 주가 조작 카르텔이 자신의 폭로를 막기 위해 이 사건을 터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학국 카르텔이 본인에 대한 폭로, 본인에 대한 고발을 막기 위한 희생양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찌양 측으로부터 받은 5,500만 원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당한 용역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녹취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니 사실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0일 가로세로 연구소는 유튜버 구재혁과 정국진이 과거사를 빌미로 찌양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담긴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찌양은 곧바로 과거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가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자신의 과거사를 두고 일부 유튜버들이 돈을 뜯어냈다고 말했습니다. 협박을 당해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넘는 돈을. 찌양 측은 일부 사건이 공론화돼 2차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유튜버 구재혁, 주작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와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재혁에 대한 별도 조사는 하지 않는 대신 구재혁과 관련한 다수의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검에 해당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